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설픈 유대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주 공연마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나는 사물놀이로 문을 열어봤는데 신나신가요? 네! 네, 신났으면 다행이네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좀 다를 거예요. 네, 제가 이 관객들의 여러 가지 사람을 고려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좀 갑작스럽게 바꿨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오늘 그 프로그램 보지 마시고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공연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사물놀이는 뭐 꽹과리, 북, 징, 장고 네 가지로 이루어진 리듬 합주죠. 네. 네, 리듬 합주가 신나시던가요? 네. 네, 신났으면 또 나머지 공연도 신나게 한번 또 보셔야죠. 예, 네, 이곳 광주 공연마루에서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5시면 이 국악 상설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시립 예술단체와 또 광주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들이 합동으로 예, 매일 돌아가면서 공연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아주 매일 공연되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만 안 하고 있고요. 예. 자, 잊지 마시고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물놀이에 꽹과리에는 나성빈, 징 안다인, 장구 나세리, 북 인종영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제가 강도군째 흥보가 중에 흥보가 박타는 대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강도군째 흥보가는 동편째 분명의 소리로 이렇게 꾸밈없 우겨내는 소리가 특징입니다. 대마디 대당단의 부침대 그리고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하는 동편제의 판소리의 음악적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는 이 소리가 바로 강도근째 흥보가 중에 흥보 박타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소리에는 서울 국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시고 지금 남원시립국악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고현미 명창 잘 아시죠? 예. 네, 고현미 명창 팬 많이 오셨죠? 예. 네, 오셨으면 큰 박수. 아, 별로 안 오신 것 같은데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현미 명창이 소개해 주시겠고요. 고수에는 서울 국악 경연대회에서 역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임영일 명보가 예, 좋은 북반주로 예, 보비를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자, 이 흥보가 박타는 대목은 명창이 나와서 소리를 하지만 함께 이끌어가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흥보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또 어떻게 박을 타서 뭐가 나오는지 우리가 다 함께 부자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오늘 몸도 추운데 마음 좀 따뜻해져야 되겠죠? 네, 함께 신나게 박 한번 다 보시겠어요? 네, 네, 그럼 신나는 추임새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씨구! 좋다! 아문! 그러지! 잘한다! 네, 고현미 명창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고 아이고, 진짜 많이 오셨네요. 박타는 대목을 할 건데요. 여러분하고 같이 복을 나눠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이따가 같이 방을 한번 타보시게요. 네. 이때요, 흥보가 먹을 것이 없어 밥속이라도 끓여 먹을 양으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밥을 톡톡 튕겨보니 7-8월 찬 이슬에 박이 그저 꽉꽉 여물었겄다. 흥보가 좋아라고 박 세 통을 여기다 놓고 한 통을 미리 다른 뒤 시리리리리롱 실본 톡지리로구나.
부원하고 대안으로 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